네, 안녕하십니까. 중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곳은 가로수길의 캠플 커피숍입니다. 중계를 맡은 캐스터인가요? 캐스터 김대영과 네, 해설 천창옥입니다. 아, 맞습니다. 두 번째인데도 뭔가 어색해 이런 게. 제가 이런 걸 처음이니까. 아, 그리고 또 제 경기를 해설한다는 게 너무 한번 해봤는데 무슨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이게 내 경기인데 내가 막 지금 했어요. 야, 기가 막힙니다. 이 얘기를 못하니까. 근데 뭐 사실 그때 당시에 기가 막혔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번 그 영상에서 그 다니무라 선수와의 경기 이후에 사실 우파가 여기저기서 좀 얘기가 왔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딥에서 기회를 얻게 돼서 곧바로 이제 또 경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사실 이제 CMA 페스티벌 첫 경기 승리하고 그 다음 연도에 두 번째 최단시간 KO를 제가 거둔 경기고, 저한테 저때가 아마 딥에서 이제 6연승 정도 네. 할 때였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경기를 연속으로 잡고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 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3주인가 4주 운동하고 마지막에 오는 날 챔피언이랑 붙는 거였어요. 맞죠? 네. 네. 내 기억으로는 이 경기가 끝나고 그 다음날 딥도장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하세가한테 내가 도전할 충분한 그 자격을 맞아요. 갖췄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안 해주면 타단체로 가버리겠다고 협박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맞아요. 딥벨트를 정말 원합니다. 딥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화끈한 경기를 원하는 단체로 가겠습니다. 기대 많이 돼요. 실제로 그렇게 돼서 이제 첫 경기를 하게 됐는데 아쉽게 그 첫 경기가 또 논타이틀전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이 돼요? 딥에서 5연승 했는데 챔피언이랑 논타이틀을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도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네. 뭐 그래도 그 논타이틀전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끝을 냈기 때문에 아 그건 이제 아까웠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경기를 한번 경기 너무 빨리 끝나요. 1분이 좀 네. 넘겠네. 바로 끝나요 경기. 이때도 상대편 측에 이제 해설진에서 아, 첫 경기부터 갑자기 김동현이 등장했다고 막 그럴 때였어요. 이제 자, 머릿살도 바뀌죠? 경기를 했다고 이제 여유가 있는 거 봐야지. 몇 번 이겼다고. 골프컬. 자, 왼손 같아요. 왼손, 그쵸? 그대로 끝이 나서. 아, 정말, 저도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이 타이밍에 사실은 하세가와랑 경기하는 쪽에 꺼내 염두를 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은 본인은 몰랐는데 이날 하세가와가 몰래 보러 왔었어요. 몰랐죠. 네, 근데 별로 참고를 할 타임도 없이 빨리 끝나가지고 다리가 달달달달 하고 있었겠는데요. 제 경기 보고 많이 힘들어 할 때였어요. 아, 저때 진짜 제가 참 경기하면서 야구선수들이 홈런 맞을 때 야구선수들이 홈런 맞을 때 홈런 때릴 때 팔로스로 해서 네, 배트에 딱 맞는 순간 아무 느낌 없는 것처럼 저도 진짜 가볍게 툭 했는데 아 바로 그냥 KO가 난 거 보고 저도 놀랐어요. 아 이게 그 오른손을 걸쳐놓은 상태에서 그냥 스트레이트가 빡 하고 들어가는데 걸려놓고 그리고 스테이트가 딱 들어갔네. 저때 이겨서 사실은 이제 스턴건 별명이 거의 나왔어요. 맞고 나면은 그 스턴건 맞은 것처럼 인간이 그냥 쭉 아래로 접힌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워낙 경기가 진짜 저 27살 때 화려했습니다. 아 팬티는 항상 프라이드. 그런 거면 참 신기해. 언제부터 빨간색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저 때만 해도 하얀색인데. 그러니까 저도 하얀색을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뭐 이거? 연습을 오래 했는데, 시합이 너무 짧았다. 모든 선수들의. 야, 진짜. MMA 선수들의 27살. 10. 세계 최강이 목표이고 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시간, 최대한 빨리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뒤로 이제. 결과를 못 냈었으면 이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먹히지도 않을 무대예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알게 모르게 해외 나가서 활동했던 선수들이 되게 많고 이긴 선수들도 많은데 이게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 기억으로는 김동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나는 나가서 저쪽에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KO에서 이기고 좋은 경기를 하는데도 정작 막상 내가 있는 이 한국에서는 내가 그런 경기를 하고 잘한다는 거를 아무도 모른다. 근데 몰랐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참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저 사실
일본에서 뭐 7승 뭐 해도 한 명도 몰랐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하세가와전 판정 이후로 야 그래도 딥 쪽에서 한국 선수 너무 견제해가지고 일부러 타이틀 안 준 거 아니냐 그랬는데 한국 선수를 불러서 경기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리고 또 그 선수가 챔피언이 돼도 문제인 거예요. 걔를 보러 과연 팬들이 올까? 그리고 그 선수를 기용했을 때 그만큼 티켓 파워가 생길까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 단체 입장에서 데려다 쓰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경기를 이렇게 KO를 이긴 게 사실 저는 그전에는 국산 노게라 별명이었어요. 그래플러였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타격 KO가 됐냐면 일본 주최 측의 이런 KO로 이기지 않으면 경기를 잡을 수 없는 이런 궁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변하게 만든 계기가 됐는데 외국인 선수들한테는 네. 결과가 확실하게 나지 않으면 쓰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KO시키는 쪽이 그림이 된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우리 입장에서도 아 왜 끝낼 수 있는데 안 끝내냐 3라운드에 KO를 못 시킬 것 같다 싶으면 그냥 타워 던져서 지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네. 아니 그게 경기 중에 그랬어요. 그 관계자랑 전부 다 와서 이기고 있음에도 그러고서 옆에서 소리 들리고 싸우는데 당시에 그거를 내가 세컨에서 통역해가지고 야 이번에 KO를 못 시키면 그냥 수건 던질 거래 완전 기억나 전달했어 기억이 나 그렇게 말하는데? 뭐 이러니까 그래서 3라운드 몇 초 안 남겨 KO 시켰어 제가 4초인가 5초 남았는데 코너 포스트 쪽에 있는데 거기서 정말 야구 선수 공 던지는 거랑 비슷하게 그 에릭 실바 경기 때 들어갔던 비슷하게 딱 들어갔는데 턱을 맞고 또 애가 그대로 아래로 그대로 이렇게 맞아 맞아 일단 KO로 끝내야 된다라는 부분에 과제를 완수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그때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KO를 시키고 못 시키고 그냥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로 KO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아셨는지 근래 들어 자기 제자에게 아주 엄격해지고 있는 게 저는 제가 그렇게 커왔거든요. 저는 KO를 시킬 수 없는 사람인데 아마추어 때 전부 다 KO 승했던 거는 그런 강압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에게 그게 필요해 사실은. 왜냐하면 이 때리는 일 숨차는 힘들잖아요. 아무리 강하게 마음을 먹어도 나가 싸울 때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키게 돼. 근데 그러면 그게 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팀스턴 거는 판정이 없다라는 제가 말을 만들고 조관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3라운드쯤 돼가지고 판정 갈 것 같으면 그냥 타월 던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네. 그날 내가 더블지를 중계하는 날에 팀 노장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하이킥을 KO로 이겼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카톡으로 승리했는데 어쩌고 방금 봤는데 아 정말 짜증난다고 부족하다고 애가 더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던 장면이 있는 거 보고서 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선수를 직접 키우는 입장 쪽으로 이제 가니까 더더욱 이제 예전에 자기가 겪었던 부분의 것들이 이제 많이 더 떠오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활발한 무대고 성공하기는 정말 바늘구멍만큼 작기 때문에 그때 수습해도 지나고 나서는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이런 옛날 경기를 또 보고 채널에 올리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사실은 제가 뭐 막 엄청나게 되게 대단하게 잘해가지고 막 탄탄대로 온 것도 아니고 어려웠던 것도 있었고 후배들에게 KO를 해야 된다 강하게 섭섭하게 하는 얘기들 하는 그거를 또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저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선수든 누구든 그걸 버티면 좋은 뭔가가 있으니까 이왕 시작한 거 만족하고 즐기는 건 조금 눌러놨다가 뭐 했으면 하는 국내, 마음입니다. 국내 선수들이 확실히 좀 한 번에서 두 번 3연승 정도를 하면은 조금 만족이 빠른 편이에요. 아니 이제 좀 만족하면 안 돼. 그 죽자고 자기를 단련하고 두들겨도 사실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곳이라서 한국 내에서도 좀 처절하게 경쟁하는 쪽이 네. 나중에 큰 무대에 가서 느끼게 되는 상황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안 다치고 오래오래 그리고 원하는 결과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설 뭐 얘기하면 엄청 끝이 없는데 오늘 경기 해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딥 경기도 제 채널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그때 얘기를 좀 해줘가지고서 저작권 관련돼가지고 좀 알아보느라 정확하지는 않은데 라이징 쪽에서 아마 운영을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시면 제가 나중에 직접 떠볼게요. 나중에 경기 진짜 근데 언제 또 다시 하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UFC는 어렵죠 이제는. 근데 NFC든 YG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국내 무대든 어디든 소소하게 수수하게라도 타이틀 같은 거 일본 타이틀 못 따봤으니까 난 타이틀 하나도 없어. 한번 도전을 해서 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은퇴 경기 같은 거를 하거나 해도 아니, 괜찮지 않을까 지금 딥 우리 제자들 딥 좀 보여주십시오. 딥 챔피언 내가 못한 걸 제자들이라도 좀 했으면 해서 당사자가 먼저 하고 아니면 같이 하든가 손잡고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고민해볼 테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카이저도 그렇고 WG도 그렇고 제가 열심히 저도 도울 수 있는 거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창욱 대표님 또 우리 카이저 채널 소개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카이저 MMA 채널에서는 격투기 뉴스를 다루는 파이팅 스포츠 네트워크라고 하는 프로그램하고 저희가 지금 한 3번 정도 경기를 했는데 그 전체 경기들이 쭉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이 중에서 미래에 또 새로운 매미가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이제 픽업을 해보시는 것도 나름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이제 막 신인급의 선수들의 활약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미킴 TV였고요. 가로수교의 캠플 커피숍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궁금한 이런 썰 좋아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과 천창욱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